무사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직후 주요 국가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빅5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단, 유럽연합과 유엔은 이스라엘이 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또 그들이 이 결정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에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동맹이자 자국민의 인질이 최소 11명이 숨진 미국은요, 이번 사태 직후부터 한결같이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확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악이자 학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에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요. Group whose stated purpose for being is to kill Jews. This is an act of sheer evil. 그런 가운데 실제로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도착했고 이 전단 외에 두 번째 핵 추진 항공모함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도 하마스의 공격에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U 상임위장은 하마스의 공격 직후 그들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EU는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자체에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 이스라엘의 이 결정에 있어서만큼은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Israel has the right to defend, but it has to be done accordingly with international law, humanitarian law, and some decisions are counter this international law. EU는요, 하마스의 공격 그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한 게 정당화될 순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탱크나 공군기 한 대 없는 상태에서 전면 봉쇄나 진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량 학살을 의미하는 것과 동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EU는 소위 말하는 봉쇄와 지상전 대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거고요. EU뿐 아니라 UN도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인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ivilians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at all times. Civilian infrastructure must never be a target.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이미 가자지구 주민 80% 가까이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이 지역의 물자 반입은 이미 통제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기와 인터넷, 식량 공급과 의약품의 반입 등을 끊고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의료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도 가자지구에 준비한 의료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서 필수 의료품을 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요, 민간인의 생필품을 박탈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포위 공격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면서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학살한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테러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요.
האסון הכי גדול שאפשר בכלל לדמיין. 분쟁 상황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 시설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양측의 무고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